지난해 9월 구포시장의 문을 연 부산 1호 공공형 키즈카페입니다. 실내 놀이체험실과 장난감 도서관, 수유실과 보호자를 위한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한 번에 최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공공형 키즈카페는 영유아들이 비용 걱정 없이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. 마트나 큰 데는 편의 이용 시설이 많은데 전통시장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되게 색다르고 전통시장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곳을 다녀간 방문객은 18,000여 명에 이릅니다. 특히 야외 놀이터를 이용하기 힘든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한 달 평균 이용객이 2천여 명 가까이 늘어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. 키즈카페는 부족했던 전통시장의 편의시설을 보충하면서 젊은 층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. 구포시장 키즈카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5일장이 열리는 3일과 8일은 일요일에 문을 열고 다음 날 쉽니다. 카페 개소 이후 가족 단위로 시장을 이용하는 젊은 층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게 상인들의 반응입니다. 이런 이제 시설이 들어서므로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게 자꾸 필요하죠. 시장으로 봐서는 많이 도움이 되죠. 연세 많은 분들만 댕기는 것보다 젊은 분들이 댕기면 시장에 좀 활력도 있는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현재 부산에 설치된 공공형 키즈카페는 구포시장과 서구 아동보호종합센터 두 곳입니다.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8개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설 외에도 동네와 사상구에 영아 전용 놀이체험실 분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. TV로드 뉴스 박찬입니다.